저희 건설업계에서도 지금 이러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푸집 바닥에 밑에 바닥에 세우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이래서 OS를 해야 되는 거냐면 다 불안정하거든요. 여러 가지 저희가 발굴했던 아이템들이 있고 제가 했다는 건 아니지만 같이 변화하는 환경에 적용을 하고 그걸 또 패키지로 누군가는 전문적으로 현장에 적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우리 OSC팀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OSC 솔루션 팀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긴장되네. 안녕하세요. 이성규 프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혜리 프로입니다. 심미경 프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희동 프로입니다. 건축업에서의 혁신, OSC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시대가 변화되면서 저희가 자연스럽게 문화로 자리 잡은 혁신들이 우리 주변에도 실제로 좀 많이 있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전에 2015년에 삼성페이도 처음에 나왔을 때 되게 센세이션을 했거든요. 처음에는 되게 이게 무슨 기술이냐 라고 했다가 그 이후에 점점 우리 일상생활에 자연스럽게 사실 녹아들게 되었거든요.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건설 환경에서도 지금 많이 변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52시간이 본격적으로 제도화되면서 실제로 근무시간의 변화, 요즘에 굉장히 핫하게 대두되고 있는 AI, 저희 건설업계에서도 지금 이러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사실 OSC라고 하는 게 옵사이트 컨스트럭션의 약자인데요. 챗GPT를 통해서 한번 OSC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검색을 해보고 저희가 생각하고 저희가 추구하는 이러한 OSC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옵사이트 컨스트럭션이란 건축 자재 및 모듈을 공장에서 사전 제작 후 현장에서 조립하여 건물을 완성하는 방식입니다. 특정점으로 효율성, 품질 향상, 그리고 공사기간 단축, 비용 절감, 환경 친화성에 대해서 건축가를 나온 경험을 살려서 어제 집에 가서 모델을 좀 만들었습니다. 벽이 있고 뭐 지붕이 있는 건물을 만든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거푸집 바닥에 밑에 바닥에 세우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이래서 OS를 해야 되는 거냐면 다 불안정하거든요. 현장에서 사람이 올라가서 하나하나 작업하는 방식인데요. 아까 얘기한 이제 OSC를 짓는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모듈화. 왜냐면 공장에서 만들어 오기 때문에 가장 큰 모듈로 일단 만들어 온다. 얘도 이거를 4개의 모듈로 잘라서 공장에서 만들어 온 상태를 이제 표현을 한 건데요. 하나 세우고 그 거푸집 세우고 마감하고 하면 시간이 엄청 걸리겠지만 이렇게 거의 그냥 갖다 놓는 식으로만 하면은 되는 식으로 이제 일을 진행할 수 있어서 이게 OSC 공법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이런 재래식으로 설계되고 시공되고 있는 건물들을 우리가 모듈화하고 그다음에 건식화하고 패널화하고 그다음에 자동화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가 현장에서 일하는 방식까지 개선하는 이러한 모든 개념들을 저희가 OSC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주요 담당하는 업무 중에 저희 한 부서에서 가장 큰 업무가 이제 입찰 시공 계획하고 이제 공정 계획을 작성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요즘에 이제 골조 공사 할 때 그 가동률이라고 하잖아요. 골조 공사가 요즘 64.1% 정도 나옵니다. 골조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날이 한 64%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발주가 요구하는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는 저희가 어떤 방법을 좀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했을 때 이런 OSC 같은 이제 공장에서 이제 미리 제작을 해와서 현장에 설치하는 이제 그런 공법들이 이제 시간을 좀 아껴줄 수 있다라고 하면은 현장에서는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공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OSC라고 해서 최근에 이러한 용어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지만 기존에도 사실 이런 개념들이 계속 존재해왔고 우리 사업부에서도 계속 여러 부서에서 지금 업무를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하이테크라던가 뭐 주택이라던가 UNI 사업부에서도 지금 여러 부서에서 이런 기술 개발들을 진행을 하고 있죠. 정착화되기 위해서는 라이브러리화를 하기 위해서 지금 사실 작년부터 저희가 OSC 아이템 사업부 내에 퍼져있는 OSC 아이템들을 모아서 하나의 패키지로 지금 라이브러리화하는 것도 진행 중에 있고 트렌드 센싱이라는 그 앞으로의 것들도 이제 계속해서 OSC 아이템에 대해서 알아보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얘기했던 이런 기술들을 저희가 센싱을 하고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고 마지막으로는 이것들을 실제로 현장에 적용하는 것들을 좀 같이 보고 있거든요. 기술 ENG와 같이 협업을 해서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부모님?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죠, 저희. 네, 그러고 있습니다. 예,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OSC TF를 막 끝내고 나서 이제 팀이 생겼잖아요. 여러 가지 저희가 발굴했던 아이템들이 있고, 제가 했다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같이 이런 아이템들이 있다. 이 현장에 맞는 거는 뭐 어떤 게 있는데 이걸 좀 사용해 보시면 어떻겠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 현장에 계신 소장님들 그리고 공사 팀장님들도 상당히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좀 시각이 좀 많이 바뀐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직접 공사비 자체로는 금액이 올라가지만 실제로 이런 발주처한테 줄 수 있는 가치 측면에서도 발주자 입장에서도 그 다음에 저희가 시공하는 자의 입장에서도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공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OSC TF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팀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잖아요. 사실 전혀 모르던 사이는 아니었거든요. 팀을 만나기 전에 잘 몰랐는데 잘 몰랐어요. 네, 잘 몰랐어요. 미안해. 나만 알고 있었구나. 잘 몰랐어요. 나만 알고 있었어. 그래서 또 빨개졌어. 당황스럽네요. 아. CG 해야 될 건데 CG 안 돼요? 하얗게 좀 부탁드릴게요. 다들 처음 봤을 때 각자 첫인상이 어땠는지가 사실 신다르크? 뭐였지? 현장에서도 되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항상 모든 업무를 해주시는 분이었기 아까 만들어 오신 거 보셨잖아요. 각자 일을 알아서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재밌어 보이지 않나요? 네, 그냥 봐도 재밌습니다. 사실 성규 걱정 되게 많이 했어요. 이 성규 프로 걱정을 되게 좀 많이 했던 게 막내로서 이렇게 지내는 거를 사실 걱정을 좀 많이 했는데 근데 본인이 또 열심히 하고 잘하면서 여기부터 저기부터 하면서 아 그리고 저희가 네. 이거 팀이 만들어지고 나서 유쾌한 농담이라고 하면 농담일 수 있는데 OSC가 저희 사장님 이름 앞철자와 같아요. 혹시 사장님이 직접 이걸 보신다면 한번 저희 밥을 사줬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이제 팀으로 발령을 난다고 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이 약간 지금에서야 이제 솔직한 아 이때는 내가 이런 감정이었다. 저도 이제 경력직이고 작년에 이제 10주년이 돼가지고 메달도 받고 그랬었는데 제일 먼저는 내가 이 팀에서 건축 설계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정확히 무엇일까? 설계 아닌 일을 내가 과연 장기적으로 잘 할 수 있을까? TF 때 어느 정도 일하던 경험들이 있어서 그런가 사실 팀이 될 때 업무에 대한 불안함은 크게 없었어요. 알아서 잘하니까 이제 알잘딱이라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마감재는 사실 별로 관심 없던 사람인데 이 마감재를 쓰면 OSC 공법에 굉장히 좋겠다. 이런 것들을 좀 먼저 보는 사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아마 이게 조금씩 쌓아가면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변화하는 환경에 적용을 하고 그걸 또 패키지로 누군가는 전문적으로 현장에 적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우리 OSC 팀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러한 얘기들을 한 소감들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 싶어서요. 일반 직장인이니까 되게 부끄럽고 다 같이 나온다고 하니까 용기를 얻어서 나올 수 있었고 근데 그 이유는 많은 젊은 분들과 이 동종업계 분들께서 보시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중에 하나라고 인지를 다시 한번 다 잘 아시겠지만 해서 같이 좀 으쌰으쌰 해서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뭐 얘기한 뭐 건식카 뭐 이런 되게 짜잔한 것까지 OSC가 될 수 있다는 것만 이걸 보는 사람이 인지를 한다고 하면 오늘 나온 거는 목표는 달성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작을 선도적으로 하시는 사람들이니까 같이 잘 앞으로 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잘 협업해서 뭔가 좀 뚜렷한 성과물을 좀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OSC 대해서 소개를 드렸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저희가 OSC가 적용되고 있는 이런 프로젝트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국내와 해외 사례들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이런 OSC들을 기술 개발하면서 검증했던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들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네.